과거 SF 영화 속에 나왔던 기술들이 현실이 된 것처럼 SF 영화는 단순한 상상이 아닌 과학이 담겨 있습니다. SF 영화를 통해서 창의력도 키우고 과학 지식까지 높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SF 영상 축제가 열렸습니다. 양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차를 폭발시킨 테러범을 잡기 위해 죽기 직전 8분의 시간을 반복하는 남자. 기억 대리 체험을 통해 시공간을 이동하는 SF 영화 소스 코드입니다. 주인공이 시간 여행을 할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는 평행 우주 이론. 영화를 보고 난 학생들에게 스타 과학자가 직접 나서 평행 우주 이론을 쉽게 설명해 줍니다. 주인공이 한 번씩 돌아가서 무슨 짓을 할 때마다 또 다른 새로운 우주가 계속 지식되어 가고 주인공 다시 돌아와서 또 다른 우주를 가고 이것도 일종의 평행 우주를 응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F 영화와 과학자의 강연을 결합한 SF 시네마 토크입니다. 교수님께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하니까 영화에서 모르는 내용도 알게 됐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잘 이해가 됐고요. 저런 공상 과학 영화를 보면 뭐 영화 보고 나면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 저게 실제로 되나 뭐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었는데 오늘은 그 교수님께서 실제로 나와서 얘기해 주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알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SF 행사인 국제 SF 영상 축제가 준비한 새로운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한 국제 SF 영상 축제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감동 과학 기술이라는 주제로 전 세계 10개국 18편의 SF 영화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SF 영상을 보고 그 속에 숨어있는 과학 원리와 그리고 직업 세계를 스타 과학자들을 통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3D 영상 장비를 이용해 입체 영상을 직접 만들어 보는 등 다양한 공상 과학 체험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증강현실을 이용한 아이언맨 슈트 체험은 아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아이언맨이 화면에 저 옷으로 나타나니까 되게 멋지고 신기했어요. 이 밖에도 미래 기술 전시와 성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국제 비주얼 이펙트 세미나 등 부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SF영화를 통해서 과학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우리가 앞에서 제시를 해주고 또그 청소년들한테 하나의 그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SF 영화로 창의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 과학 지식까지 얻을 수 있는 이번 축제는 오는 29일까지 과천과학관에서 계속됩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